통마늘 만들려고 이렇게 마늘을 다 쪼개 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순이네 텃밭입니다. 아, 올해 흑마늘 만들어 가지고 추석 때 선물하려고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게 흑마늘 만드는 시기가 늦어져서 이게 선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다 쪽분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까고 있어요. 까고 있어요. 이 흑마늘 만들려면 전기밥솥에 보온으로 해서 보름 정도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추석이 9월 11일이니까 아고 빠듯합니다. 흑마늘 만들어가지고 건조시켜야 되는데 한번 흑마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흑마늘 만들려면 마늘 크기가 조금 굵은 것으로 해야 좋습니다. 이게 보온밥솥에 들어가가지고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나오면 물컹거리거든요. 익어가지고 이제 숙성되고 발효되면서 물컹거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저기 먹을 수도 있지만 건조해서 먹어야 장기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조하려고 이제 그거 떼내고 막 그러다 보면 작으면 달라붙고 으깨지고 모양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늘 다 깐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좀 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온밥솥에 넣어서 보온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홍삼 만드는 기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꺼내가지고 막 하고 그러려면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 저기 흑마늘 만들려고 전용 보온밥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작년부터 이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생마늘로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향이랑 그런 게 강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자극이 많이 가서 기름에 이제 볶아 먹거나 이제 쪄 먹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거 일일이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것도 번거롭고 그래서 아예 흑마늘을 만들어 먹자 해서 저희가 이게 마늘을 농사를 져가지고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어 먹어요. 작년부터 이게 그냥 마늘 농사 안 짓고 또 사서 만들어 먹자니 그것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농사를 짓거든요. 이렇게 흑마늘 만들어 먹고 하려고. 이게 건강식으로 마늘이 10대 식품 중에도 선정되고 항암 성분도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어 먹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늘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만들어서 건조해가지고 식당 옆에 이제 그 용기에다 담아 놓으면 저녁에 일 갔다 오고 밥 먹고 나서 수시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보양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이 마늘 성분이 얼마나 좋냐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 때 그 인부들 그 무거운 돌 나르고 막 힘드는데 힘내라고 이렇게 마늘을 먹였다는 그 문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은 먹으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데 생으로 먹기에는 위에 너무 부담되고 하니까 이렇게 흑마늘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저희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흑마늘 만드는 방법은 저희처럼 이렇게 마늘을 일일이 다 까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통마늘 깨끗이 손질을 해서 이거 통째로 해가지고 흑마늘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보온밥솥에 보름 정도 넣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 통마늘을 해서 먹어봤는데
말리기도 힘들고 나중에 까먹기도 번거롭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마늘을 다 까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으니까 말리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흑마늘 만들려고 그래요. 보온밥솥에다가 저희는 이렇게 받침을 넣고 여기다가 물을 안 넣습니다. 물을 안 넣고요. 아까 마늘을 깠거든요. 이 깐 거를 여기다가 올려요. 올려놓고 보온으로 해서 뚜껑 닫고 보름 정도 이제 숙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늘 색깔이 어때요?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색 미색으로 뽀얗잖아요. 이게 뽀얀 것이 나중에는 갈색으로 되고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에 그냥 생마늘 먹으면 위가 약하신 분들도 이게 생마늘이 자극이 돼서 별로 안 좋고 한데 이게 흑마늘을 만들어서 먹으면 흑마늘 만들어서 말려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마늘이 아니고 달짝지근해요. 달짝지근한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고 이제 뚜껑을 닫을 거예요. 뚜껑을, 오! 저희는 이거 큰 밥솥이에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이렇게 보온으로 놔요. 보온으로 놔서 보름 정도 뚜껑을 여시지 마시고 그냥 잊은 채로 보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면 아주 숙성된 색 거무스름한 마늘이 됩니다.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순인의 텃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을 위한 흑마늘 만들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